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1670년에 있었던 경신대기근. 큰 전쟁을 치르고 기상이변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천연두까지 유행해 100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현종실록에 따르면 기근이 너무 나서 자신의 아이의 시신을 먹은 기록도 있고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 증세도 있었고요. 토지세 감면, 부채 탕감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여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 공유제, 부자 증세, 이자 탕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은 어떤 질병과 자연재난 자체보다 그것으로 인한 배고픔이 무서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배고픔에 딱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삼성의 미래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데요.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연결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과제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일단 형량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절묘한 선고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묘한 선고였다? 어떤 네. 측면에서 그렇죠? 공교롭게도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재벌개혁은 공정경제 3법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50억 이상의 그 뇌물을 받으면 최저 형량이 5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거의 절반인 2년 6개월을 이제 일단 선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30개월인데요. 30개월인데 우리 법상 그 형량의 3분의 2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미 1년을 12개월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8개월만 더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성립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빠르면 올 가을, 늦은 늦가을이나 초겨울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벌 개혁을 피치로 내걸었던 문 정부에서는 만약에 어제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되었다면 반발에 맞지 않았을 것이고. 네. 반대로 재계에서는 또 구속을 시키면 만만치 않았을 건데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맞춘 그런 선고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에 생색은 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절묘한 선고였다 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형량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이 되는데 1년은 채웠기 때문에 이제 8개월만 채우면 법적으로는 가석방도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에 걸맞는 실형 선고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형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 이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실제로는 그 이제 어제 집행유예를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네. 사실은 중복감시위원회의 그 실효성 문제가 가장 컸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많은 언론들이나 삼성에서는 그럼 왜 만들려고 했냐라고 이제 아쉬운 소리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저는 중폭감시 제도가 그 이게 실효성 문제보다도 삼성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듯이 지난 네. 11일 날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준법감시위원들 만나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오히려 이제 구속이 되더라도 준법감시위원들을 계속 존치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와서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왜 준법감시위 만들었는데 양형에 이거 참작 안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준법감시위 만든 것 자체에 저희가 의심되는 거니까요. 스스로 네. 이제 그런 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저도 다음 질문으로 이걸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법감시위 또 노조 설립 뭐 허용 그리고 네. 사세 경영 하지 않겠다 이런 것 들이 구속됐다고 다시 없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때도 사실은 그런 말의 번복은 사실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한 번복은 전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전의 선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은 구속은 아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네. 네, 구속된 첫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또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대표님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주식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오늘 상황을 보면은 주식시장도 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은데 삼성 관련 주식 흐름 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경제지나 뭐 보수 언론들의 주요 헤드라인이 뭐 시총 20조가 날아갔다 이렇게 네. 이제 썼습니다. 바로 20조가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저는 총수의 부재가 주식에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의 삼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 더더욱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원래 줄줄이 호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 주요 뉴스는 앞으로 반도체가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주가는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는 이제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나가면서 많은 국가들의 재고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게는 절대로 악재는 아니다. 반대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이 정도로 쇼크를 준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7년에 구속 당시에도 주가는 나쁘지 않았고요. 네. 지금도 저는 이 주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 상황이 삼성에게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삼성전자나 삼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삼성 자체의 문제다. 네, 체력이 약한 네. 거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 총수 부재가 가져올 경영권 악화 이 문제 얘기는 늘 나오는데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부재 때 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럼 그것이 아마 계속 될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제 선고 이후에 이부진 대표의 호텔신라 주가가 반짝 상승했는데 저도 오프닝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지분 구조로 이부진 대표가 지금 경영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부진 대표의 이제 뭐 경영 대체설 이것들은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한 3년 났었죠. 그것이 사실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요. 삼성의 구조상 이부진 사장 그러니까 호텔신라 대표가 삼성그룹을 이끌 것이라는 건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고 역시나 그 옥중 경영은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2017년 구속 때도 옥중 경영을 했었고 그때도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영 상태가 무너질 만큼 삼성은 약하지 않고요. 예. 그런 것은 충분히 말할 만하고 저는 오히려 많은 언론들에서 이부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대형 M&A가 어렵다. 네네. 투자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에요. 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단지 어느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그 자체가 되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금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하셨는데 저도 네. 좀 공부를 해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경영인에 대한 전결한도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시효 결제만 있으면 못할 사업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시스템일 뿐 30조에서 40조 투입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총수의 재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옥중 경영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인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외신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삼성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 타이밍을 비즈니스라는 건 그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그렇죠. 많은 기간을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현재 시스템상은 전문 경영인 CEO가 전결을 하면 실제 이재용 부회장은 CEO가 아닙니다. 네, 전문 CEO들은 따로 있죠. 네, 법상으로. 네, 네. 그분의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사회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등기사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인 거죠. 시스템은 이미 마련됐으니 그렇습니다. 시스템대로 예.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네.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비정상적인 기업인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옥중 경영이 계속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해서 중요 의사 결정은 네.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세요. 2017년도의 구속대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삼성그룹이 전자, 삼성생명, 물산 이 세 개 계열사의 그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미전실이 이미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운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본인 스스로 삼성 그룹 자체를 그룹을 없애겠다. 그리고 미전실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은 앞으로는 계열사별 전문 경영인의 권한을 이임해서 계열사별 CEO 체제로 가겠다는 말을 하신 것이고 저는 지금은 지금의 구속 이후에는 전문 계열사들의 전문 경영인들이 네. 경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별 전문 경영인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 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신산업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네. 이 부회장이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하면서 현재 2위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를 하겠다 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 1위인 그 TSMC하고는 좀 격차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켓 세월을 보면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현재 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사업 그러면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방금 말씀하신 파운드리가 있고요. 이제 파운드리 이전에 이제 설계를 하는 인텔처럼 시스템 LSI, 팹리스 사업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팹이 있습니다. 메모리나 비메모리 같은 팹. 이 세 개가 반도체 가장 큰 이제 사업들인데, 삼성의 전략은 사실은 2030 전략에는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이 설계 분야까지 해서 반도체 왕국의 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어느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문경영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본다면 전문경영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리스크다.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삼성의 큰 이제 전략의 방향은, 하드웨어 부품처럼 남을 것이냐,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처럼 어떤 플랫폼화 기업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 설정인데, 지금은 AI라든지 IoT, 뭐,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LG나 현대차가 움직이는 걸 보면 향후에 플랫폼의 중심은 모빌리티거든요.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인데 네. 그럴 때 삼성전자가 어떤 그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져서 그 플랫폼의 헤게모니를 줄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사업이 남아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도 그동안 오너만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했어요.
전문 경영인이 그 역할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리스크로 좀 안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가야 할 방향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그게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삼성그룹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고 계신데 특히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한 게 이 모빌리티 사업 중심 새로운 사업이 좀 펼쳐져야 된다 하신 것도 오늘도 사실은 뭐 기아, 현대 이런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이 모빌리티 중심의 신사업들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M&A 관련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M&A 관련해서도 이제 보수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는데도 네.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한 건의 매가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네. 아주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이재용 네. 부회장 없이 이게 되겠냐? 네, 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보수론에서는 그것이 뭐 리스크고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런 중요한 것들을 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름을 하고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 사람에게만 의지했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능력이 탁월한 전문 경영인이 충분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요한 기업을 M&A 하거나 파트너십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기업인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계 기업을 보면, 이번에 인텔도 마찬가지로 CEO 한 사람이 바뀌면 주가가 등락을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은 CEO 바뀐다고 어떤 기업도 주가가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너의 리스크만 있는 거지, CEO 리스크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비정상적인 거죠. 주주자본주의자에서. 그렇죠. 그만큼, 네네. 예, 그러려면 실제 그런 정도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CEO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반대로 어떤 전문 경영인이든 오늘 눈치를 보고 오히려 하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야기 나온 주주환원 관련한 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냐면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 관심 많이 가지니까. 우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 기준 자료를 보면요. 네네. 보통 그 배당의 기준은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그래서 자본 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합니다. 네.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그런데 그 현재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은 한 그 돈은 한 4조 7천 정도 저희가 보니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은 한 116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삼성이 발표할 때는 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50%, 100%를 항상 배당을 하겠다라고 2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주주환원계획으로. 그렇다면 사실 원래는 배당액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상속 문제도 있고 뭐 상속세 부담도 해야 되고 하니 파격적인 배당을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네네. 문제는 이지은 부회장이 이제 구속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릴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원래 이제 집행유예를 풀리나면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제 주총이 다 다음 달에 있으니 회장 취임하고 대대적인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새로운 유 비즈니스 플랜 발표하고 이런 식의 얘기 있었다는데 이번 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좀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희배 전 의원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이제 네. 지금 이 주주 환원 계획 같은 경우에 상속세에 대한 그 숨겨진 의도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구속되면 상속세 안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야 되죠. 그런데 내야 왜 구속됐다고 이 주주 환원 계획이 틀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집행유예가 되고 회장이 취임하고 나면 네.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원래는. 아. 예. 이제 그런데 지금 분위기 완전히 반전이 되었으니 좀 반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고 만약 이 상태에서도 그 지금 본인들 스스로 삼성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위기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서 총수가 구속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삼성이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네요, 보니까. 총수가 구속돼서 참 회사가 잘 돼도 눈치 없을 것 같고 안 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참 그런 상황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그 대처할 걸로 보세요? 이 재판에 있어서요. 우선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2년, 2년 6개월을 받았으면 저는 다시 상고 같은 걸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아까 앞서 설명도 해주셨고. 예, 마무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적절한 선으로 아마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올 1년 동안 삼성이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발목을 잡는 거죠. 오히려 구속으로 인해서.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조심해서 약간 마지막으로 가석방을 노리는 쪽으로 저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가석방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 CEO스코어의 박종훈 대표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